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진걸 TV, 임세현 식당 TV, 인사이트 TV 시청자 여러분. 또 금요일이 왔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저희가 또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죠. 조용히 해주세요. 예, 네. 임세현 식당 TV를 틀었습니다. 네. 예, 임세현 식당의 주인, 그리고 관악을 예비 출마자 임세현입니다. 네. 자, 박수를 쳐줘야 될 거 아니야. 관아의 종달새, 네. 임세현 소장님. 관아의 종달새, 관종 임세현입니다. 임세현 식당 TV가 주관하고 네. 안진걸 TV와 인사이트 TV가 함께하는 금요 디너 방송. 네. 정말 오늘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원 시절에 보좌관이었고 후보 시절에 수행실장이었고 청와대로 따라 들어가서 부대변인 또 홍보기획 비서관. 네. 5년 다 있었죠. 5년 처음부터 끝까지. 아,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네, 네. 아는 사람 다 알고 아직 모르는 사람은 손해인 한정우 전 청와대 홍보 비서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박수. 네, 저희 또 특별한 게 한정우 비서관님은 제가 부대변인 했잖아요. 제 전전 부대변인이셨어요. 아, 저 하기 전전. 그렇죠. 네, 제가 후임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부대변인은 고민정 부대변인. 네, 청와대 초대. 네, 네, 네. 그때 대변인은 박수현 대변인.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됐어요? 김의겸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 네. 그다음에 윤재관 씨가 부대변인이었나요? 네, 아니요, 윤재관 부대변인은 제 후임이고. 아. 네, 그 김의겸 대변인하고 그 고민정 부대변인 있을 때 네. 제가 사실 그 사이에 들어갔죠. 아, 부대변인 두 분이었어요. 어, 맞아요. 예, 예, 힘드셨겠네요. 아, 그래도 뭐 어찌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윤재관 부대변인이 됐고 네, 네, 네. 저기 그다음에 임세용 부대변인이 됐고 홍보기획비서관 갔고 춘추관장. 아, 춘추관장 갔다가 홍보기획비서관. 아, 춘추관장은 또 보도지원 비서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히. 맞아요. 야. 그분이죠. 그 삼색 슬리퍼 신었다고. 어? 무슨 기자가 삼색 슬리퍼 신냐? 윤석열. 그때 도어 스태핑 할 때요. 아, 그 사람이 이기주 기자한테 이렇게 예의 없게 대통령한테 슬리퍼 신고 말이야.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면 당시에 춘추관장이었죠. 근데 그렇죠. 우리 딱 저 그때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우리 춘추관장들은 보통 기자들 되게 안위를 챙기거든요. 그렇죠. 예, 기자들 컨디션 챙기고 저희가 좀 잘할게요 막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다독다독 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막 송호질 드립다 내고 해서 내가 왜 저거는 왜 저러는 거야?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네. 네. 저희도 사실은 그 언론인들하고 사실은 좀 우리 국민들께 저희 내용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잘 알리려고 소통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죠.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심기경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기주 기자님의 정당한 질문인데 그걸 차단하고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꼭 할 말 없대. 너 몇 살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같고 너의 슬리퍼 신었냐 그러는데 근데 춘추관에 가면 기자님들 다 슬리퍼 신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실내화나 업무화라 그래야죠. 업무화. 직원들도 회의 때 말고 있을 때는 이렇게 편의상 슬리퍼 신고 다니고 회의할 때만 또 구두 신거나 이렇게 하고 가고 다 일상적인 일입니다. 아니 그렇게 한 분들이 구두발을 거기다 딱 올려 족발열차 타고 배우자는 맨발로 앉아서 사람 접견합니까? 가르쳐. 근데 임세현 부대면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왜 유튜브 그러세요? 보니까 너무 잘하는데. 지금 문재인 청와대 출신 중에 최고 사이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이제 성과와 또 한계를 이제 지적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출신들께서 지금 민주당에 오셔서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 또 다른 개혁과 진보길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시니컬해 보는 분들도 있죠. 또 거기에 책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부대변인이나 비서관님들은 뭐 정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그 와중에 경제성장, 눈부신 경제성장을 하고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주는 거 정말 눈코뜰수 일하신 분들이니까 좀 구별해서 이렇게 판단해 주면 좋겠고 제가 아는 한 우리 한정우 전 비서관님과 임세현 부대원은 아주 열심히 문재인 정부 내 개혁을 하나라도 하려고 애쓰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 대선 직전에 임세현 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대변을 갖고 한정우 비서관님은 마지막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함께하고 그런 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 어떻게 나와서 이재명 후보 대변인이 되고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합니까? 그럼 청와대를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국정이 마비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 보좌가 정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잘 헤아려 주시고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오늘 이제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정우 부대변인은 어떤 사람인지 비서관님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재밌게
뭐 약간 길게 해도 돼요. 왜냐면 오늘은 한정우 타임이에요. 아, 예, 예, 임세은 이 소장이 너무 재밌는 게 금요일 날 임세은 식당 TV는 무조건 청와대 동료들을 초대해야 된대요. 네, 그렇죠. 그냥 특히 안 알려져 있는, 특히 정치 신호 나섰는데 네, 안 알려져 있는 네, 분들. 네, 네, 네. 막 옛날에 막 대변인까지 오르면 너무 그렇죠, 그렇죠. 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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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덜 알려진 분들 중심으로. 아, 대신 네. 강민석 대변인은 워낙 친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초대해야 돼요. 강민석이 대변인 중에 유일하게 강민석 대변인 초대가 지금 예약돼 있어요. 아니 우리 대변 강민석 대변인 정말 불운의 대변인인 게 네. 가장 장기 대변인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가요? 그런데 순방을 단 한 번도 가지 못한 대변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네. 은근슬쩍 어디 갔다 오니까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만두고 나서. 네. 아 그러셨구나. 예,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임세은 소장님도 선거운동한 이야기 재밌는 거 좀 따라 해주시고 네. 자 한정우 네. 비서관님 네. 여러분 그리고 자 지금 현재 임세은 식당 TV 오 100여 명 늘어나고 안정우 TV도 지금 동접이 100여 명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 인싸티도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한정우 비서관님 응원과 박수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뜻한 바 있어서 조금 늦게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또 워낙 점잖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수 보내주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궁금 질문 해주시고 자 지금부터 한정우 타임. 한정우는 누구인가? 누구인가? 네. 아 저는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님 오 디지털 예, 그 대선 때 합류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대선할 때는 제가 정치개혁추진위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은 제가 이제 한명숙 총리 보좌관이었어요. 그래서 예. 총리님 이제 재판도 하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처음부터 이제 대선 결심하시고 할 때부터 캠프에 결합해서 그때 공보팀장하고 부대변인을 했었고 대통령님 대표로 그 2015년도에 그때 당시에 민주당 대표로 이제 경선에 출마하셨는데 그때 같이 일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님과 청와대 들어가서 청와대 인수위 없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2017년도 진짜, 5월 10일 날 엄청난 고생도 하셨죠. 네, 인수위도 없이 인수위 없이 들어가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을 그 인선부터 업무 분장 주요 과제 이런 것들 그때 했는데 제 기억에 그때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2주, 3주 되는데 제가 모든 체계를 짜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제 차가 당시에는 한 달 정도 청와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출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징글징글하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할 언론 보도 분석 뭐 이런 거 짰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 걸 좀 체계 짜고 나서 이제 대통령님 그 이제 홍보 기획 선임 행정관 업무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금의겸 대변인하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있었는데 대통령님께서도 그 이 국민들한테 정책을 좀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불현듯 부대변인이 됐어요. 그래서 네. 하면서 정책에 대한 설명이나 대통령님 메시지 이런 것들 좀 홍보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춘추관장으로 이제 승진을 했죠. 승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춘추관장으로 되면 고위공직자 그에서 그 당시에 그 다주택 문제? 아~ 예. 그 문제. 갑자기 모범적으로 일관 이렇게 권고를 하셨죠. 권고를 하셨죠. 그래서 법으로 네네. 금지한 건 아니지만 권고를 하셨죠. 권고를 네네. 했는데 이게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를 케이스인데 6개월 후에 이제 그거를 이행 사항 등을 이제 언론에서 점검을 해서 네네. 기사가 네네. 됐는데 네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춘추관장으로 있다가 제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옮겼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집을 판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저만 나와가지고 불현듯 우리 저 식구들한테는 조금 욕된 일이긴 한데 아 그때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 아, 그러니까, 아니 2주택도 아니고 1주택자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아 예 그렇죠 아니 2주택자였는데 아 2주택자 1주택으로 팔았고 나중에는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야. 무주택이 됐죠 결국에 법정승인의 무소유를 실천하고 계신 근데 팔고 나서 집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완전 망했어요 여러분 이도명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끝까지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부끄러운 일인데 어떤 사람 끝까지 판매를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안 팔아서 집을 안 팔아서 그냥 직을 그만뒀습니다. 아. 심지어 어떤 사람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아 직보다 아. 집이구나. 그때 네. 직보다 네, 네. 집이다. 집이다. 네. 그런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 아, 몇 명 네. 있습니다. 민정수. 그래서 이제 실명 사실 같은데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올 것 같아. 막 여기까지 쳤어.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정말 멋있고 네. 너무 좋은 분이지만 네, 네. 몇몇 그 윤석열 최재형 아, 그다음 최재형 다음에 시킨 최재해 아, 다 재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인사 재가 됐어.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집보다 집임 그분. 네, 네. 네. 그분도 아. 있었고 나중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가 쫙 전수 조사를 했는데 네. 비록 두 채는 아니지만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어. 아주 강남의 고급 비싼 모 아파트가 소유하면서 어. 전세로. 아, 나 이 동 나오면 그분 나올 거 같아. 안 돼. 자, 거기까지만. 왜냐하면 한 분도 있었다. 하지만 총선 전에는 자제하겠습니다. 네, 분도 네. 있어서 매우. 그렇죠. 근데 이건 매우 용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안중 우리 비서관님은 대통령의 철학과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위해서 일가주택, 일시적인 일가주택도 있었잖아요. 부모님 집을 사들인 경우도 있을 네, 수 있고 네. 부모님이 집을 먼저 이렇게 우리한테 물려주는 경우도 그렇죠, 있을 그렇죠.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도 있고 네. 시골에 보통 집이 조그마한 허름하게 있고 서울에 살던 서울집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건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건 명백한데도 그렇죠. 그래도 팔았어요. 그냥 일가주택 문화를 위해서 근데 끝까지 거부한 사람도 있었던 건 맞는데 그건 나중에 또 평가하고 우리는 포지티브거든요. 아, 입이 막 근질어 죽겠네. 아, 네. 이미 소장님이 점점 성숙한 정치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장난입니다. 아, 네. 재밌게. 아니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한조비 선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오는 중에 아, 나 큰일이다. 나 되게 재미없고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나보고 좀 재밌게 좀 해줘라. 어, 재밌어. 너만 재밌어. 믿는다 해서 지금 재밌어. 제가 오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약간 웃기려고. 두 분의 약속 대련이었군요. 네, 약속 대련. 또 윤석열 사장님이 이제 지난 정부의 요직이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윤석열 정권 시대에 맞서서 싸우면서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다라고 막 자기 고백이나 비판을 했더니 일부 또 청와대 인사는 그걸 좀 불편해 생각하는 분도 그럴 있더라고요. 수 있죠. 그럴 근데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정당한 비판인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를 너무나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네. 오, 인부대의 비판의 강도가 좀 세다 네. 이런 식도 네. 있던데 그래서 네.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펀드 1호니까. 네. 네. 아니, 저, 네. 저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사랑 네.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더 반성하고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분이 약간 약속 대련이었지만 재밌었습니다.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총선 후에 이분들이 당선되면 다시 모셔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매우 많습니다. 요즘 너무 또 폄훼되는 분위기가 있고 입만 열면 윤석열과 김건희 감독이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죽이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편승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또 한번 짚고. 네. 자, 그 다음에는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계속 해주십시오. 네, 네. 홍보기획비서관을 이제 했는데 제가 아마 제일 장기간 했던 홍보기획비서관이었을 거예요. 2년 동안 했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제가 40대 그러니까 40대를 그 10년 동안 갈아 넣었어요. 5년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대선 실패해가지고 이제 했고 대통령 2017년 되실 때까지 문재인 정부 만드는데 5년 그리고 청와대 또 5월 10일 날 수행해서 제가 들어갔는데 2022년 9월 9일 날 걸어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방화문으로 맞아요. 그때 이제 걸어서 나왔으니까 정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해서 저의 40대를 다 갈아 넣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50대가 됐는데 이제 정치 자기 정치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역시 이제 제가 정치를 결심하게 된 거는 그 윤석열 정부의 이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폭주를 단단하게 이제 비판하고 또 견제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결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빨리 그 싸워서 민생으로 돌려야 돼요. 국민들 지금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데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결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40대 그 10년을 네. 문재인 대통령님과 완전히 네. 네. 정말 갈아 넣고 네, 네. 당선된 다음에 바로 모시고 들어와서 사실상 인수위 정책 참모 역할을 하고 네. 바로 네. 그다음 5년 내내 있다가 네. 문재인 대통령 그 정말 감동적으로 걸어 나오실 때 네. 같이 걸어 나온 그 분이 네. 바로 네. 한정우 우리 비서관님이십니다.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의원 시절에도 뵀었고요. 그 다음에 후보가 이제 되려고 할 때 촛불 시명이 한참 때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 그렇죠. 퇴진과 탄핵을 아직 결정 못 하고 있을 때 당내에서는 좀 보수적인 분들이 그걸 결정하면 안 된다 하는 날 2016년 11월 10
1일 참여인들을 방문하셨어요. 전격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임종석, 김경수, 한정우 세 분을 대동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저한테 연락을 받는데 주요 시민사단체 대표들은 다 모아달라. 맞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뭐 민변, 참여인들, 한국노년, 여성단체나 네. 뭐 우리 뭐 민원연 대표들 다 모이셨고 네, 한 15명 네. 그때 모시고 와서 맞습니다. 대표님들이 문재인 당 전 대표님 이제는 퇴진이든 탄핵이든 네.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걸 꼼꼼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록하고 맞습니다. 이제 가시기 전에 저를 네. 정이 불러서 네. 다 대표님 다 갔는데 문재인 전 대표님 저만 따로 불러서 네. 한정우 앞에서 암처장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언제 성대모사? 전 약간 이덕화 아닙니까? 아, 이덕화가 됐나요? 암처장 이야기가 궁금해요. 암처장 입장이 뭔가요? 그래서 대표님 내일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명예훼손 고소해야 될 것 같은데 한동, 요즘 한동훈 성대모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옛날 감이 됐습니다. 암처장이 탄핵해라면 탄핵해야죠. 아무튼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형님 있었잖아요. 맞아요. 대표사님 네. 대표님 너무 빨리 결정한 것도 문제였지만 너무 늦어지면 간보다가 나중에 결정한 거로 돼서 대표님의 대선 후보 행보에 문제가 될 것 같고 맞아. 그걸 떠나서도 지금 시대 정신이 지금쯤은 이제 내일이 3차 봉급대인데 100만 네. 명쯤 모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내일 집회를 한번 오셔서 열기를 보시고 네. 결정을 좋겠다는데 네. 진짜로 그걸 이제 사실은 당시 김경수 의원님이나 한정우 비서관님도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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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직접 보신 다음에 11월 13일 일요일인가 네. 명예로운 퇴진을 요구한다 기사를 하셔가지고 네. 딱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었어요. 네, 네, 네. 그때 기억 그때 임세윤 소장은 촛불 시민 문재인 펀드 이루었고 매주 촛불 집회를 아이들하고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네. 나갔었죠. 네. 저 그때 기억이 네. 나는데 그게 요일이 목요일이었어요. 네. 왜 기억이 나냐면 맞아요, 맞아요. 그 주에 그 각계 인사분들하고 그 문 후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각계에 있는 인사들하고 그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그 조언들을 듣고 있었어요. 그 조언을 듣고 이제 그 당시 그 탄핵 국면에서 이제 촛불에 참여하는 과정의 결과물로 이제 이어지게 됐는데 그때 시민사회를 한 네 번째인가 해서 이제 그때 만나가지고 안 소장님도 뵙고 이제 그때는 다 그 자리에 동행을 해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문 후보님 물론 그 전에 마음은 문 후보님 당시에 문 후보님 마음은 촛불에 이제 일찍 참여하고 싶은 그렇지. 마음이 있는데 당시 상황이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약간 요거를 전국을 좀 안정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제 시기를 조절했던 것이지 사실 문재인 후보 당시 후보는 마음은 이제 일찍 가고 싶었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정권이 시작하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바로 퇴진 탄핵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이 그 박근혜 대통령 때랑 완전 차원이 다른 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이상한 정권. 그러니까 이거 네, 너무 이상한 해외 사례를 네. 보더라도 네. 제가 아무리 봐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정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정권이라고 하면은 일정한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냥 좀 인기 있는 정책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좀 발전이라든지 이런 단계에 맞게 어떤 목표 설정하고 하려고 하든지 뭐 이런 정도에 따라 성격이 규정되는데 이거는 뭐라고 규정해야 되는지 모를 좀 희한한 정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만 하는 네. 본인만 생각하는 본인도 건가? 본인도 맞아요. 아니, 그렇죠? 네, 본인하고 부인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 부인 장모, 맞아요. 본부장만 생각해요. 유시민 대표님도 자기 살다서도 이런 정권은 처음 봤는데 규정이 안 된대요. 규정이 안 돼요. 규정이 안 돼요. 그리고 뭘 어디서 논의하고 결정하는지를 알 수가 없대요. 보통은 옛날에 뭐 네. 전두환이는 뭐 장세동이도 있고 네, 뭐 그렇죠. 막 어디서 뭐 안기부가 뭐 권력 네, 이런 게 있는데 네, 네, 네. 여기는 정치검찰 일부 무리들 외에는 네. 아무도 어디서 결정을 하는지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결정을 하는지 그래서 자기가 해독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기 네. 그 이 그 결정하는 단위가 아마 그러니까 추측입니다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정 주요한 결정도 해놓은 부분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부부간에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가능성은 없죠. 상당히 좀 합리적인 의사 결정 못 하더라고요. 임세훈 소장님이 또 완전 김건희 씨 전문가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성대모사도 잘하고 매일매일 연구도 하고 그 티울백 받는 것도 폭로도 하고. 네. 내가 오랜만에 김건희 성대모사. 아 자꾸 이거 우리 저 응원하시는 분이 재미는 있는데 그만해라 너무 이미지 상한다. 아~ 어떻게 임세훈이 그 김건희 그렇죠, 같은 그렇죠. 사람을 흉내를 내서 아~ 네. 이미지를 그래도. 망치냐. 그리고 맞습니다. 보는 우리도 이제 흉내마저 짜증이 난다.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나라를 완전 라고 나라 하더라고요. 국민들을 엄청 혼란을 빠뜨리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이기 때문에 제가. 성대모사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월드스타가 됐어요. 이른바 이제 외신이 엄청 나오대요. 네, 우리 뭐 K 뷰티, 뭐 K 컬처인데 K 영부인이라는 게 생겼어요. 외신에 안 나온 데가 없어요. 그러게 오늘 또 파이낸셜 타임즈 나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또 나와서 뭐 300만 원짜리 디올백이 나라를 흔든다. 뭐 이러면서 김건희 씨의 그 동안의 행각들을 쫙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 이렇게 유명했던 영부인이 있었나 싶을 주경이죠. 그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정숙 여사나 이재명 대표 사모님 우리 김혜경 여사가 이런 비슷한 일을 아주 비슷 그러니까 똑같지도 않아 약간 비슷한 일로 영상에 잡혔다. 저는 이거 한 달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다 취재하고 다 조사하고 만약에 그 명품 보관 창고가 있다는데 거기 이미 기자들 다 죽치고 앉아 있을 거예요. 명품 창고 공개해라. 공개해라. 그 어딨냐. 물품 어디까지 받았냐. 이게 정상이죠. 지금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임세훈 소장님하고 나름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천하람 씨가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김혜영 씨나 김정수 여사 건이었으면 어떻게 했겠냐. 아마 한동훈이도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라는 그 늘 그 설렁한 말 하잖아. 그냥 야당이면 나오면 그 이야기를 하잖아. 한동훈이가. 중범죄 아닙니까? 자범 아닙니까? 막 하면서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뭐 이런 식 맨 뭐 신중함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정책 중립을 하나 안 지켜야 하니까 천하람이 딱 한동훈을 직격해버리더라고.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랬을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날 지었을 거라고. 뭘 사과를 합니까? 우린 사과 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과한다고 네. 그 진정성 느껴지겠습니까? 예전에 보세요. 개사과한 거 5.18 그 폄훼에서 그 정도의 인식밖에 안 되는 사람이 사과하면 어쩔 건데 옛날에도 뭐 눈물의 사과 아이빌리브 학원에서 뭐예요 보란듯이 뭐 행보 더 거칠게 행보 광폭 행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과해도 필요 없어 그냥 수사를 받고 조사받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안디글 팀 민생식당 TV에서 박영선 TV님이 오셔가지고 그 장관님 말고 진선미 의원 보좌관 진선미 의원 보좌관 압니다. 우리 네. 민생경정부서 운영위원장 언론 특위원장인데 요즘 시사평론가로 데뷔하시고 네네. 유튜브도 만드셨어요. 어, 한정우 TV는 아직 못 만드셨고요. 네,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아, 만들어야 어차피 됩니까? 정치를 하든 안 하든 유튜브는 우리가 모시고 함께 봐야 되는데 좀 이따 오신대요. 아, 한정우 보장 저희 비서관님 보러. 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그 다음에 우리 누구냐 아까 서태진님 서태진님께서 한정우 전 비서관 다르다 화이팅. 아, 넘버 원. 고맙습니다. 야, 우리 좀 그 응원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와서 네. 채팅도 활발하게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요. 네, 그러네요. 네. 저쪽에 그 세 분 오셨는데 채팅 안 보입니다. 뭔가 지금 전화기 갖고 뭔가 작성하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네, 얼른 이제 아니요 티너게도 돼요. 안징을 TV, 임세현 식당 TV, 인싸 TV 구독 좋아요부터 누르신 다음에 새 TV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와 한정우다. 너무 멋있다. 역시 좋은 정책이다. 막하면서 자, 근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정우 비서관님 되게 차분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지금 보셔 톤이 똑같죠. 되게 차분하게 네, 얘기하시죠. 맞아요. 근데 이게 항상 말투가 이럽니다. 화가 나도 이 말투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옛날 에 청와대 있을 때 어떤 뭐 이야기 때문에 뭔가 좀 화가 났던 적도 있었는데 저도 이제 뭐 저는 화가 나죠. 이게 말이 되는 거고 막 이랬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 미친 사람들 같아. 이 말투로 화를 냅니다. 아, 그래요. 똑같이 목소리가 톤이 안 올라가. 아니, 목소리가 낮죠. 품성이 아주 좋으셔가지고 성품이 좋으셔가지고 인격자세요. 문재인 대통령 전에서. 화를 안 내는데 그 이광수 복덕방이라고 유명한 경제평론가님 부동산 후보님이 임세훈 후보님 응원합니다. 네. 한정 비서관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직접 임세식당 TV 왔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보통 분이 아닌데 그분이 요즘 제일 핫한 분이거든요. 아, 네. 최방수님께서 종달새님을 국회로. 아 우리 임세훈 선생님이 관악의 종달새 관종입니다. 아, 인기 네. 좋으시는구나. 예, 아니 저분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냐면요. 네. 하루에 한두 군데에서 라이브를 해요. 인생식당 TV로. 아, 막 몇천 명씩 봐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거운동도 되면서
그 지역 경제 살리기가 되는 거예요. 그 자영업자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한정민 사장님도 네. 한정팀을 만들어서 동네 맛집들도 소개도 하면서 아, 우리 다니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지금 김이엽 선생님께서도 임세현님 한정원이 안진근님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걸어서 나온 것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아, 걸어서 나오고요. 근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저 근데 궁금해요. 그렇지, 이제 그것도 궁금하고. 저는 먼저 나왔잖아요. 최근에 안 됐다. 윤석열 김관 한동훈 꼴 끝장 내었다 이제 결심을 했고 그 사이랑 결심한 이유. 그럴까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예비부로 등록하셨는데 그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퇴임하기 전에 그 사실은 그 재임하고 있을 텐데 회의하고 있는데 이게 앞에 있는 그 모니터에 그 띄우잖아요 회의 자료를 네. 회의 자료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나빠졌나 그래서 안과에 가가지고 이걸 좀 그 시력 교정하려고 했더니 안과 선생님이 이게 왼쪽 눈이 녹내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 안압이 과로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왼쪽 눈에 이제 안압이 올라가서 이제 이게 죽을 때쯤 되면 한쪽 눈이 안 보일 거다. 어머야. 그래서 이제 관리를 안 나빠지게 안약약을 꾸준히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퇴임하고 나서 제가 10년을 갈아 넣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몸이 굉장히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은 상황이어서 특히 이제 정신 건강도 그렇고 이제 회복을 하려고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잠깐 살았죠. 살았는데 근데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터에 그 나오는 뉴스들 보면 정말 그 속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나와서 이 우리 그 민주당의 정부를 진짜 만드는데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갖고 이제 우리 정부를 만드는데 제가 공헌하고 기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출마 결심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금천이란 지역구에 가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금천을 보니까 금천에는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이 산적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풍부한 자산을 활용해서 일을 한다면 사실 웬만한 초선의원보다는 제가 훨씬 더 실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저께도 임세현 소장님이랑 제가 밤에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주요 일꾼들 전략회의를 했는데 강경 변호사도 오셨고 박영선 전 보좌관도 오셨고 그랬는데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회 보좌관이나 청와대 같은 데서 보좌관 했던 분들이 의원이 되면 바로 일을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해봤기 뭐 때문에. 각계각층에 좀 저명하다는 유문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는 옛날에 뭐 유명한 운동가였다는 이유로. 근데 그런 분들 오히려 헤맨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임세은 뭐 박영선 오늘 나오시는 뭐 한 선생님 등등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국회 확 바뀐다. 강우도 최일곤 뭐 이런 분들 있죠. 이야기 막 나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빨리 그 안필용 씨도 옛날에 이제 박영선 장관 보좌관했던 분인데 그분도 오셨는데 그분도 보니까 정책 역량이 대단하더라고요. 의원 보좌관 한 십몇 년 하고 대전시당 정책실장하고 그다음에 또 대전시장 비서실장하고 그러니까 정치 행정을 다 배웠잖아요. 아,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한정우 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임세훈 소장님도 보면 문재인 펀드 1호부터 김대중이랑 중학교 때 펜팔하고 문재인 펀드 1호 그다음에 시민단체 대기업 그다음에 청와대 청년정책관 부대변인 그러니까 경험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바로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일단은 국회의원의 제일 자질은 사실은 일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할 줄 알아야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했던 국정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고 활용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경험이 아니라 그 일하면서 생긴 인적 네트워크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분들을 위해서 어느 일을 할 때 어느 버튼을 눌러야 될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존재감을 키워야 돼요. 그 적시에 자신이 그 소액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스스로 키워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했던 분들은 특히 이제 임세훈 부대변인도 그렇고 이제 청와대나 국회에서 일했던 분들은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임세훈 소장님은 관악을에 뭐 40년 살아가지고 부모님도 지금 살고 계시고 최근에 주소도 옮기셨으니까 관악을로 나온 건 이제 잘 아실 거고 뭐 성보중 미림요고인데 제가 초등학교를 못 외우겠어요. 문창초등학교. 문창초 성보중 미림요고가 낳은 미림요고. 관악의 딸, 관악의 동달새. 근데 이제 한용민 소장님께서는
주로 이제 관악이나 동작 또는 아니 동작 네네. 금천 쪽에 제가 연구가 있는 건 아닌데 아, 금천을 선택한 이유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또 네네. 금천에 이제 최기상 현역 의원님도 성품이 좋고 계시죠. 또 도전한 분들 또 좋은 분들이 좀 네네. 많잖아요. 네네. 굉장히 이제 민당이 일꾼, 좋은 일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네. 아마 그걸 선의 경쟁만 잘하면. 아주 신나고 재밌는 네, 네. 정치 문화로 발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네거티브 잃지 않고 포지티브 하니까 네. 관악 금천을 특히 선택한 네. 어떤 이유나 과정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근데 재밌는 게 제가 그 태어난 것도 금천에서 태어났어요. 아 진짜? 네, 네. 금천 희명병원에서 태어나서 두 살 때 이제 관악으로 이사를 왔죠. 그 다음도 여기서 쭉 있었고 또 신기한 게 금천에 옛날 노보텔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결혼을 했거든요. 진짜?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아기를 그 둘째에는 거기 MJ 산부인과라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거기 옆에 빅마트 있는데 쪽에. 아 일단 태어난 병원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거기서 내 둘째 얘기도 나고. 아니 그래서 저기 소문이 임성이 금천으로 나간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아 진짜. 그래서 현역 의원님 막 긴장도 하셨다는데 네네네. 뭐 거기에 이제 한정우 비서관님도 올지 모른다. 네. 그래서 피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냥 청와대 때 제일 잘 친한 동료고 존경하는 선배였다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야 역시 사람이 됐구나. 내가 물론 관악이한테 또 좋은 회원님 계셔서 그건 괴로운 일이죠. 인간적으로도 미안한 일이고. 저는 진짜 우리 신인들 주로 응원하거든요. 제가 그냥 신인들 절대 불리하니까 현역 의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좋은 분들 많으신데 민당 현역 의원님들도 물론 이제 구태나 기득권에 쩔어 계신 다선 의원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사실 불출마해야 되는데 왜 김민기 위원장님 불출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4선 이상 중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맞서서 별로 활동도 안 하는 분들은 이번엔 이건 내 시대가 지났구나 하고 자리를 비켜주셔야죠. 맞아. 그러면 신인들이 지금 막 몰려있는 데에서도 그게 또 교통체증도 해결되잖아. 좀 분산도 될 거고. 이상하게 좋은 분들이 스스로 많이 불출마를 하시더라고요. 이탄 의원님과 김민기 의원님은 좀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그건 또 이야기하고. 네네. 어디 금천. 금천. 일단 뭐. 금천의 딸. 금천의 딸. 아니 관악의 딸입니다. 관악의 딸. 될 뻔했던. 관악의 딸입니다. 관악의 딸. 임세정인가. 금천의 아들 한정우 왔다. 금천. 갑자기 금천의 딸하면 어떻게 관악의 저 활동하는데. 지금 욱가는데 지금 갑자기 표정이. 표정이 많이. 가졌어요. 딸이 될 뻔했다는 거지. 한정우 비서관님 때 피했대요. 아니 이제 금천에서 출생하셨는지는 진짜 몰랐어요. 네, 네, 네. 거기서 태어났어요. 저는 이제 그 서울 고려병원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서울 곳곳에 다녔어요. 사실은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주로는 이제 서울 서남권에서 지냈죠. 네, 고등학교 초중고를 이제 서울 서남권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동기들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서남권을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이게 뭐 위로는 노량진, 저 동쪽으로는 저 반포도 가고.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저 신림동, 네, 네. 네. 신림동, 신림동 타운 있잖아요. 그리고 신대타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구로공단이나 가리봉공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도 많이 그 왔다 갔다 해서 생활권이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제가 신혼 생활을 구로구에서 오랫동안 했어요. 서남권. 네네. 해서 2020년 그저 청와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제 가까운 종로구로 이사 갈 때까지 계속 구로구에 살았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집이 토지가 된 이유가 결국엔 제가 다 팔아서 무주택자가 됐었는데 그 양천구에 집이 있어요. 이제 집이 있고 근데 그 집을 전세를 내 가지고 전세를 내서 또 구로구 쪽에 전세를 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살고 있어서 그 전세를 팔고 다시 전세를 내보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그럴 바에는 좀 구로구 끝에 있는 그 전세값하고 같은 집을 한번 사자. 그래, 안 사람이 그래서. 근데 그 집이 그 옛날에 그 청계천 이주자들 쫓겨난 분들 이주시키려고 만든 아파트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 집 담벼락이 서울하고 경기도 경기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보면 이렇게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그 서울시 어서 오십시오 경기도가 있는 완전 끝에 변두리 거기가 금천이잖아요. 아니요 거기는 이제 구로구 근데 그런데 그 집은 이제 결국엔 그때 팔았던 거고요. 근데 전체적인 문화권은 지금 서남권에서 지냈다라는 거고 네 그런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금천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아, 네네. 원래 이제 금천
그러니까 서문화권이고 주변에 항상 네 있었고요. 삶을 활동했기 네. 때문에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금천을 선택한 이유는 결정적인 것은 이제 그 저의 그 정치적인 역정하고 그 지역의 정치적 자산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금천은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까지 역대 대선에서 그 이분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이제 그 저희의 정치적 자산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해왔던 정치적 일정 역정도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님까지 이제 정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가 그 정치 역정을 이어왔다. 그것이 제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금천에서 지금 제가 정치적 꿈을 꾸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이제 그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고 또 한명숙 총리님 모시고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함께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책사로 네. 사실상 참모와 책사 징거리 책사로 5년을 이제 또 함께하고 이제 윤석열을 심판하고 이재명과 함께 반드시 정권을 우리가 되찾자 그리고 새로운 정말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민주 진보 정부를 만들자 네, 이런 각오로 금천에 자리를 잡은 겁니까? 일부 등록했습니까? 저는 그 독산 4동 주민이고요. 네. 전부 다 그 이사해서 살고 있고. 살고 그 이야기를 하죠. 내가 금천 살고 있다가 중요한.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독산 4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네. 있고요. 예, 네. 네,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되게 생각보다 되게 그 주변에 먹자골목도 있고 네. 굉장히 교통도 이제 그 남북으로 되어 있는 교통축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건 편한데 지금 동서로가 있는 동서축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미비해서 그런 게 이제 지역 주요 현안이죠. 풀어야 될 현안 예, 중에 하나죠. 벌써 지역 연구도 많이 해서 공약도 지금 발표하고 계셨겠네요. 네, 예, 공부 많이 하고 갔습니다. 예, 야. 네, 공부 많이 하고 갔어요. 예. 주요 공약은 뭔가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관악 종달새님도 지역 공약도 있으시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네, 네. 심판 퇴출 말고도 네. 지역 공약도 필요합니다. 안혜욱 선생님처럼 전주을 보고 안혜욱 선생님 공약이 뭡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소름 빛이야 이게 내 공약이다. 방송들 아, 중에 네네네. 아니 저도 진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정치 신인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여러 방송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물어봐요. 1호를 뭘로 하겠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1호 법안을 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주변 분들이 너무 걱정한 거 좀 살살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임기 줄이는 역할 하겠다라고 했죠. 우리 조 교수님이 제안한 것도 그냥 합리적으로 조 교수님 견 투표해가지고 임기 중단시키고 뭐 4년 중임 그다음에 5.18 집어넣자 뭐 이렇게 매우 합리적인데요. 아니 저는 이게 제가 윤석열 개인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적으로 저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알게 되면 사적으로 되게 친해질 것 같아요. 왜? 폭탄 발언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그냥 개인 윤석열로 동네에서 만났다면 그냥 만난 사람이다. 아니 뭐 보면서 뭐 막 말도 막 에에 하고 건들건들하게 하고 술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술 먹이면 삐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일단 농담하고 놀고 그 이런 건 할 수 있죠. 급도 안 맞는 대통령 꿈꾸고 김건희 씨의 조정 받아서 출마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마치 검찰 경찰이 제일 잘할 것처럼. 그것부터 완전히 그 인생이 꼬이고 결국 비참한 말로로 갈 겁니다. 그냥 동네 술 잘 먹고 술 잘 사주는 그냥 동네 오빠로서 되게 좋을 것 같아. 예.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돼서 불행한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친해진다는 네. 말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중간에 끊으셔서 지금 안 이어져서 그래요. 제 앞에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진짜 동네 술 먹는 친구로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임기를 줄이겠다는 게 윤석열 개인이 미운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게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렇죠. 앞으로가 또 어떻게 나라를 망가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네. 임기를 줄여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과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메시지를 굉장히 그래서 불안불안하게 봤거든요. 예. 매듭을 잘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국민 불행하라는 얘기가 언제 나오나 보고 있었어요. 국민이 불행하기 때문에 제가 임기를 줄인다든지 개인적으로는 감정 없다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개인적으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술친구 하면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중간에 끊어버려서 이상해진 예, 예, 예. 거잖아요. 아니, 저는 너무 잘하니까. 중간에 말을 좀 끊지 말아주십시오. 임생소년은 저희들 같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같은 인간하고는 친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한테 너무 무례합니다. 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열차에 있다가 족발 올리고 이번에도 서천 화재에 가가지고 상인들도 안 만나하는 그 행태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죠. 거기서 아무리 한동훈이가 옛날 자기 부하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여당 대표인데 백도 폴더 인사하니까 그래
하고. 야, 일부 언론은 격려했다고 그랬잖아요. 어깨를. 그게 아니라 격려가 아니에요. 격려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 따뜻하게. 어, 그래. 야마 너 많이 컸더라 이번에. 속으로 까불면 뒤져 이런 표정으로 딱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지가 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한동훈한테. 야, 이 지역구가 장동혁 있거든. 여당 사무총장 헌법기관한테 장동혁 의원 지역구대요. 문통은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어디 가면 아, 어떤 인연이 있어도 아, 그분과 인간이 있거든요. 항상 존댓말 같은. 와, 근데 카메라가 있는데도 그 짓을 하더라고요. 야, 카메라 없는 데서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카메라 없는 데서는 옛날에 누가 그랬지? 이준석이 그랬죠. 카메라 없는 데서는 진짜 정말 쌍욕을 입에 달고 산다고. 새끼 자기한테 이준석이 지금 폭로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 사석에서 저한테 이 새끼 저 새끼 또 폭로했잖아요. 근데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더 심한 말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미국 외교 현장 가서 미국 대통령 보고 EXS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법원에서 인정이 됐어요. 네. 법원에서 새끼라고 인정이 됐어요. EX는 들리는 거 맞대잖아요. 네. 새끼가 맞다 그랬어요. 그게 아무리 자기가 대통령인 척 꾸미고 해도 그 본질은 못 가립니다. 네. 그 김건희 씨 보세요. 아무리 영부인 척 아무리 화장하고 옷 예쁜 거 입고 고고한 척 우아한 척 하지만 딱 보십시오. 맨발 입고 가래침 탁탁 뺏고 어느 순간 티가 탁탁 나는 거예요. 이 본질은. 영상이 다 공개는 안 됐는데 부분적으로 공개된 거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자, 다시 이제 한 정도 해보나 봐요. 네. 아니 윤석열 김건희 얘기만 나면 눈이 돌아가지고. 아, 그러네요 진짜. 아니, 눈이 돌아간단 말 너무 저기 안 예쁜 편인 것 같아요. 분노가 솟는다고 그러세요. 분노가 솟습니다. 항상 우리가 좀 더 예쁜 말. 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암살 및 테러 사건도 보고 네, 또 네. 배현진 의원님에 대한 안타까운 그 네. 청소년이 네, 정말 네. 청소년이었다니까 더더욱 끔찍하고 걱정되잖아요. 네. 그래서 분노는 치솟지만 우리 언어는 좀 더 정제되고 평화롭게 썼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자객공천 이런 말 썼으면 자객은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차라리 뭐랄까 맞수공천 또는 뭐 저기 필승공천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살벌한 전쟁 용어. 네. 개혁공천 이런 말도 있어요. 네, 뭐 그것도 좋고요. 네. 우리 다 지금 이분들이 필승공천, 개혁공천입니다. 네, 네, 네. 예. 안녕 부장님, 네, 비서관님은 이제 네. 지역 공약이라든지 네, 네. 또 만약에 이제 네. 예비 후보가 아니라 진짜 이제 진짜 후보가 되면 네, 어떤 네. 공약을 주로? 예, 네, 주로 저는 이제 금천이 그 남북 축에 그 교통이 잘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국도 1호선이라든지 경부선이라든지 근데 이게 동서 간의 교통이 지금 미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사실은 교통이 되어야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되거든요. 현재 신안산선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 주변의 역세권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서축의 교통을 하기 위해서 GTX 디노선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금천 지역을 거쳐가도록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용역한 안을 보니까 그게 또 빠졌더라고요. 그 GTX 디노선이 뭐 김포선 연장 안으로 나온다든지 뭐 그 연결 자체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연결된다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으면은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 안 지키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 원래 약속대로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난곡선이 지금 연결 아마 같은지 이 부분은 만약에 금천 관악 연결돼 있죠. 둘이서 공동 공약 발표 한번 하세요. 그 난곡선이 난곡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금천 그 고개를 넘어오면은 그 금천으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그쪽 넘어간 지역이 금천 교통의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광명으로 연결시키는 노선을 연결한다면 금천 광명 그다음에 난곡으로 이어지는 교통 노선이 된다면 금천뿐 아니라 뭐 관악도 마찬가지로 네, 네. 그 사통팔달이 되는 교통 그 지대가 될 것이고 거기에 사는 그 교통에 불편하는 많은 주민들이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먼저 되고 거기에서 이제 부각되는 뭐 주거 환경 부분들에 좀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신경 쓰는 게 교육인데 하드웨어로는 당연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 지방 교육제 중 특별교육부는 많이 따와야 됩니다. 많이 따와서 지금 이번 네. 올해 엄청 그렇죠. 대폭 삭감 됐잖아요. 네네네 많이 따와서 학교 교육 환경 등 많이 개선을 해야 되고요. 개선함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노력해야 돼요. 학부모들이 많이 알고 싶어하는 진학 정보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명품 강의 뭐 이런 것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많은 인적 관계를 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남에 아시는 학원장님들도 계시는데 잘 활용해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그 강의, 그다음에 학부모들에게는 저 진학 좋은 진학 정보 이런 거를 강좌나 강의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공약이 막 물밀듯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우리 임세윤 식당 TV에서 해크니 제님께서 한정우 임세윤 후보님 국회 협상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주가 소대님께서 술친구로는 검사는 절대 개인적으로도 왕제수입니다. 그 임세상이 그냥 그 풍자로 안 갑니다. 네. 차라리 그런 걸 했어야지 왜 네. 맞지도 않는 절대 그러니까. 그 권력을 탐욕해서 사느냐. 나화나님께서 한정우 후보님 이재명 대표 어떤 이유로 알게 됐어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안 했더니 답해 주세요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네네. 네.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 때 그 네. 모시고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대선 후보가 되셨을 때 그 저 후보님으로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에는 안희정 시장님, 네, 이재명 후보, 지사하고 문재인 후보 세 분 이렇게 그때 아주 멋진 경선이었죠. 네네. 네, 치열하게 됐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시장님을 뵀었어요. 성남에서 네. 대통령님께서 그래서 그때 그 두 분 만났던 거를 제가 이제 뵀죠. 배석하시고 브리핑을 작성을 했고 이거를 인연이 그때부터 시작됐네요. 예, 예, 브리핑을 해서 준비했고 그거를 우리 대통령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재명 시장님께 제가 그때는 이제 이동 중이어서 모든 브리핑을 핸드폰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시장님께 보여드렸더니 이재명 시장님이 좋고 흔쾌하게 괜찮다라고 해주셔서 바로 언론에다가 이제 브리핑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예, 제가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가장 오랫동안 긴 선임행정관을 했어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부터 선임행정관이었는데 워낙 우리가 10년 동안 야당을 하다 보니까 인사적체가 있다 보니까 예, 네. 그 뭐 원외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뭐 비서관 드리느라고 제가 오랫동안 선임행정관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늦게 비서관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 지사님이었죠. 예. 지사님께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줘가지고 아, 지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보답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비서관 되니까 특별히 또 우리 대표님 챙겼군요. 그래서 와서 제가 문자를 좀 핸드폰을 제가 했는데 특별히 그런 메시지 보냈으면 네, 친명인데 친명 아니야 친명? 요즘 친명도 안 돼 친명이야 돼. 아니 그래서 요새 저는 친명 호소인도 있습니다. 친명 호소인. 친명 호소인. 친명 호소인. 친명 호소인. 아니 재밌는. 저는 이제 뭐 대통령만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호소를 안 했고 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정부 만드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제가 그 문재인 정부 그 만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경험으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위시한 그 민주당 정부를 만드는데 경험을 제가 충분히 기여하고 공헌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인사이트 TV에서 봄꽃님께서 인상이 너무 선하고 좋으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응원해 주셨고요. 네. 뉴스맥 TV에서도 지금 생방송 같이 해주신데 김강호님께서 한정우 금천구 예비군님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 인사하시는데 저 지역구민도 계신가요? 네, 계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기 임세윤 TV 재밌어. 예상철님께서 오늘은 먹방 안 하셨네요. 오늘 라이브 안 하셨어요? 진짜 아니 선거라면 보통 살이 빠진다 그러는데요. 네. 저는 그 이 라이브 방송 먹방 방송 때문에 살이 지금 점점 다서 모두가 살이 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챙겨 먹고. 아, 오늘은 그러니까 먹방을 못 하셨군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예정이 안 돼 있고 네. 저 오늘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 네. 어제 재밌다고 하면 뭐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슬픈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안타까운 일. 오늘 그 노인정 몇 군데를 가서 근데 왜냐하면 제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막 이렇게 기동적이게 다닐 수가 없으니까 네. 딱딱 정해서 어느 곳에 가서 이제 인사드리는데 노인정에 가서 인사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어르신 두 할머니 두 분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때 잠바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셔. 그래서 이제 명함을 드렸어요. 임세현입니다. 들었더니 한참 두 분이 보시더니 이렇게 보더니 어? 얘, 이 친구 얘 어제 머리 다쳤다는 애 그 친구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인상이 좀 닮았네요.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더니 어르신들 입장에서 그 두 분이 그치 어제 뭐 뉴스 나왔잖아 머리 뭐 어디 누가 때렸다고 막 이러면서 여기 친구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데요 이러니까 어 얘네 다리 다쳤는데 머리가 아니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지금 깁스를 하고 있거든요. 깁스를 해서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지난 일요일에 빗길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인대가 좀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네. 반깁스를 하고 이제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목발을 짚고 오니까
저한테 어 이, 얘는 왜 다리를 다치냐고 막 이러면서 대원진인 줄 알았나 봐요. 아, 그러니까 네. 그 분하고 네. 비교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네. 우리 임세훈 후보가 훨씬 아유, 아름답죠. 예. 아유 예 아니 그분도 예. 훌륭한 아나운, 뭐, 아나운서고 아름다운 분이시죠. 빨리 왕쾌 되시 다행히 네, 네. 그 곧 퇴원하실 수 있다 그래요. 오늘 네. 뭐 이중한 상태가 아니어서 오늘 또 퇴원할까 했는데 아까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저도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네. 좀 머리가 아직 흔들려서 뭐 숨 쉬어야 됩니다. MR이 찍었는데 괜찮다고 나왔대요. 아, 그래서 아, 진짜 천만다행이죠. 다행이네요. 진짜. 저희는 아무튼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이든 배현진 의원님 누구도 테러나 사적 린치 대상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만큼 확실하자고요. 아무리 네. 밉고 싫어도 말로만 비판하는 문화. 맞습니다. 그리고 말로도 막 정말 분노를 우리가 잘 표현하면 되지. 저도 옛날에 화가 나면 때려죽일 놈 그랬는데 이제 요즘 저는 이제 그 말 앞으로 안 쓰기로 했어요. 아, 잘하셨어요. 네, 그냥 정말 천인공노의 대상. 차라리 천벌 받을 사람 이렇게 말해야지 때려죽는 건 사람이 때리는 거잖아요. 안 하려고요. 제 예전에 네, 네. 흥분하면 엄청난 분노로 저런 때려죽을 놈을 심판합시다 그랬는데 네, 네. 이제는 저런 천벌 받을 정권을 심판합시다. 네. 차라리 이렇게. 네. 네. 하여튼 뭐 엄청난 할 때는 상당히 그 많이 티네요. 다 파피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엄청난 제가 멋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게스트를 앉힌 네, 이유가 네.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방패? 방패이기 때문이죠. 아, 네. 예, 예. 그렇군요. 임선생님 죄송합니다. 자, 우리 안중을 네. TV에서 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금 오 예스 24님. 실력이 다르다 한정우 진짜 네. 나타났다. 축복사람께서도 한정우는 다르다. 어,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S23님께서 네. 금촌도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네. 맑은미님께서 한정우님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고맙고 S23이 네. 금촌 교통이 먼저다. 그 교통 확실히 지금 맞아요. 쟁점이 맞습니다. 되고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네. 김춘성님께서는 네. 윤석열 김건 한동훈을 탄핵하라. 네. 행운이님께서도 안진걸 임세은 한여우님 모두 대동단결 연구를 몰아냅시다. 그러니까 네. 민심은 정말 네. 들끓고 있는 건 분명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오늘 시민분들 많이 만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목발 짚고 다니니까 이제 이 자꾸 다친 이야기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다쳤냐? 막 이러면서 뭐 누가 때렸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 저는 스스로 넘어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스스로 일부러 넘어진 건 아니지만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늘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넘어지 실수로 넘어졌다 그래야지. 실수로 스스로 넘어졌다. 스스로 이렇게 넘어진 건 아니고 이렇게 자작극이야 그것은 부장님.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가 때렸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넘어지 그 공갈범들이 하는 거잖아. 차에 부딪힌 다음에 아이고 웃겨 막 하면서 혼내라. 이재명 대표님 뭐 이거는 거의 암살 미수죠. 이재명 네, 대표님 사건은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배현진 의원도 이제 어제 돌멩이 그 사건 있어 보려다 네, 보니까 네.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맞아요. 누가 때려서 네, 그러냐 네.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어쨌든 그 이런 어떤 종류의 폭력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네. 그 상대가 누가 됐든 아무리 뭐 국민의힘 의원이든 우리가 좀 평소에 정치적으로 안 맞고 싫어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생명과 안전과 건강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럼요. 저희가 함부로 네. 얘기할 수는 없죠. 말로만 하는 거죠. 그런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아 근데 이번에 자기가 잘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수사했을 때는 뭔가 은폐하고 가리는 것 같고 축소를 엄청 축소하고 뭐 이렇게 자상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별거 아니라 식으로 아니, 얘기했었잖아요. 열상 자상인데 열상이라고 얘기하고 경상이라고 하고 네, 이런들이 진짜 생명의 위협적인 그러니까 정말 생명 위험할 뻔한 일인데 괜히 무슨 헬리콥터로 이슈 타고 뭐 이러면서 이상한 보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배현진 의원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 수사가 배현진 의원에 비해 미진하면 본인들 진짜 가만히 안 있겠다고 그렇죠. 우리 시민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비교가 네. 되죠. 지금 벌써 비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배현진 의원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잘 처우해 주는 거 찬성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님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축소하고 은폐하고 변명문을 공개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범인 공개 왜 못합니까? 그리고 그 변명문을 공개해야지. 아니 피해자가 변명문을 보고 싶다. 왜 저런 테러를 했는지 피해자한테도 안 주고 있대요. 변명문 뭐 그게 뭐라고? 그거 왜 안 국가 기밀이야 그게? 거기에 이제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권의 그 저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악마와 또 중상모략 중대범죄자와 뭐 2년 내내 인정을 안 하고 괴롭혔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박근혜를 통일부 장관 시키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오상호 비서관님이 여기 와서 책에다가 쓰셨어요. 그거 그래서 기사도 나왔어요. 그렇구나.
오상 비서관님 네, 책이 네, 그래서 네, 네. 홍보 많이 했어요. 아니 노무현 네. 대통령님은 집권하시고 네. 나서 사실 대선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었잖아요. 네. 상대 후보가 이해찬 후보였는데 그러니까. 그 상대 후보에 대한 그 소위 얘기해서 하게 되면 상대 후보에서 뭐가 흠결이 나오면 보통 검찰 수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였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상대 후보인 이해찬 후보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흠결도 있었으면 제가 봐 상식적으로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일치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윤석열 그 대통령은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그런 것뿐인지 모르겠지만 그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그렇게 할 정도라면 과장하고 한 거라면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한 정권 말기에나 볼 수 있는 현상 아닐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새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정권의 사례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이 정권 그다음에 이 가족 포함해서 김건희 씨 비롯해 최은순 씨 비롯해서 이게 너무 그동안에 쌓인 범죄가 누적되고 많다 보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부분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미리 막 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저 너무 재밌는 댓글 선각자님이 저 넘어졌다고 한 거죠. 아. 길이 올라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길이 올라왔대. 그냥 사랑 스스로 넘어졌다고. 스스로 아. 사랑 사랑 DN 이별님은 궁금해서 호기심에 넘어졌다고. 아. 얼마나 다치나 볼까 이러면서. 아 예. 네. 그 실제로 그럼 DJ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해찬은 당시 수사했으면 구속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떼기를 했잖아요. 차떼기였었죠. 차떼기. 대선 자금을 막 몇백억씩 막 재벌들한테 주고 먹고 다녔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 그때 제가 참여돼 있어서 아는데 뭐 엄벌해야 되는 구속해야 되는 이해찬도 처벌해라고 난리 났어요. 심난치인데 DJ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게 정치 보복이 될 것 같고 비춰줄 수도 있고 어쨌든 제1야당 대표인데 아유 대선 패배자를 그쵸. 수사하고 네. 괴롭히는 건 맞아요.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안 된다 해서 안 했잖아요. 맞아요. 이해찬은 여러분 수사도 안 받았어요. 네. 기소도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이해찬 대표 때 다 만나줬잖아요. 순서로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천하의 나쁜 정권이죠 이 정권인데 자 이제 거의 벌써 한 시간 됐어요. 진짜요? 네,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저기 저는 이제 한영우 비서관 때 많은 분들이 그걸 문재인 대통령 잘 계시는지 알고 아,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가 보기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지금 커졌어요. 네네네. 제가 이거 1월 2일 날 네, 그 새해 인사 대통령 지금 문재인 정부 인사 100명 가까이 구속되거나 기소된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수사 받고 있는 사람까지 100명 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네네. 그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제가 이제 1월 2일 날 그 새해 인사 드리기 위해서 그 평산마을에 이제 방문해서 대통령 뵀습니다. 뵀는데 마침 또 그날이 또 이재명 대표 테러를 당한 날이시고 그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아마 그때 전화도 직접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가셨을 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사실은 대통령님 참모면은 생각보다 사진이 별로 없어요. 대통령하고 같이 가까이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사진이 없어서 저도 좀 아 이거 저도 선거 나가는데 대통령과 사진을 좀 찍어야겠다 해서 사진을 몇 개 찍었는데 상황이 상황이니까 제가 그걸 못 올리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거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제가 그거를 좀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굉장히 걱정하셨고 그 대통령님이 당부하신 말씀은 그 이번 총선은 본인이 그 재임했을 때 있었던 총선보다 더 중요한 선거다. 그럼요. 더 중요한 선거다. 정말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정말 총선에 임하는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가짐이 다르고 정말 이번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들은 사실은 그 봉건적 사고방식의 정권 말기적 행태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버틸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은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버티는데 국민적 지지도 거의 지금 네. 상당히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는 한 20%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아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아마도 제 예상컨대 김건희 일가에 대한 수사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김건희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제일 먼저 이뤄져야 될 거고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실상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아시게 된다면 정말 그 정부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그 눈을 어떤 상황이라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여러분께도 꼭 좀 부탁을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정우 전 홍보비서관님 큰 박수 부탁드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그때 기념사에서 강도 높게 비난하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에 분노가 보이시더라고요. 맞아요. 평소에 이렇게 표정관리 잘 하시잖아요. 잠자는 워낙. 근데 윤석열 이야기할 때는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고 실제 그 연설하실 때도 엄청난 분노가 느껴졌다. 그리고 실제 지금 100명 안팎이 정말 구속됐거나 기소됐거나 아니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문 중진 의원님들 일부라든지 이낙연 전 대표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더 싸울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님 너무 아쉽죠? 아쉬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진짜. 질문이 없는데 꼭 물어보고 싶어서 어르신이 마음을 혼내주세요. 아니 뭐 제가 뭐 저도 어린 저도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또 이재명 대표까지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큰 뿌리와 줄기로 함께 중심이 돼서 오히려 그 중심을 놓고 외연을 확장해야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빠져나가서 하게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전체 전선에 이탈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집권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하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반드시 집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지난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되게 0.73% 차이로 졌잖아요. 23만 저는 그래서 뭐 이미 나가신 분한테 이런 얘기 하기 뭐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마음으로 총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그 맞아요. 아까운 차이로 졌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여론이 있지만 그것도 일부 일부 될 수 있을 있어요.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서 당을 나간다 명분이 없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세상을 만든다가 아니라 나 누가 싫어? 네가 내 말 안 들어? 근데 네가 대표야? 그래서 싫어서 나간다는 그 마음을 대선 때도 갖고 있었다면 저는 그 차이가 0.73%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행동이 정말 피눈물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 때문에 얼마나 국민이 괴롭고 이 윤석열이라는 윤석열 정권이나 시대의 악마 같은 이 정권을 만나게 된 게 얼마나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정말 국민께 석고대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좋습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5분 정도 남았어요. 이제 미처 못하신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좀. 공문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대통령 선거를 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태 동안 제가 민간인으로만 선거를 했는데 지난번 대선에서 아깝게 이제 실패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자원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뭐 힘이라든지 이런 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대선에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간인이 아니라 정말 제가 갖고 있는 정권을 만들었던 그 경험을 모두 쏟아놓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더 큰 정권을 만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임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회에 보내주신다면 정말 다음에 정권 만드는데 큰 기여와 역할을 할 거라고 꼭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더더욱이나 지난 대선 때 일부 의원들은 별로 열심히 안 뛰었다는 얘기가 저는 현역 의원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까 제가 이제 친문 중진 의원 일부로 지적을 했는데 안 그런 분도 많습니다. 친문 중에도 친노가 친문이 되고 친문이 또 친명이 되고 또 우리가 범친문, 범친명, 범친노가 함께 가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586 중진 의원들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 진짜 저는 장기 은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서관님은 말 안 하셔도 돼요. 친하니까. 저도 친하지만 대선 때도 열심히 안 했어요. 옛날 전대협 정신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윤석열, 김은, 한동훈 정권 싸우는데도 안 보여요. 집회도 안 보여. 기자회견 같은 것도 안 해. 뭐 합니까? 근데 또 나오겠대. 3선이 4선하고 4선이 5선하겠대. 아, 너무하십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이 두 분뿐만 아니라 90년대 학번들 00년 학번들 또는 대학을 안 가셨지만 뜻있는 그 70년대생들, 80년대생들, 맞아요. 90년대생들이 엄청나잖아요. 우리 한정우 비서관님도 아까 이제 프로필 71년생인데 71년생, 90학 아니 이런 분들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막 이러면 경쟁적으로 586 중진들이 와 한정우 후배님, 민수로 후배님들 보니까 와 진짜 잘할 것 같다. 잘 싸울 것 같다. 저분들이 우리 민주당과 야당의 미래다. 내 지역으로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난 이번에 깨끗이 물러나겠다. 그리고 거리 나가서 국민과 싸우겠다. 그러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586 중진들이랑 그 이른바 옛날에 잘 나갔던 일부 중진들은 다 가만히 있고 네. 이탄희 의원님 네. 무슨 좋은 분들 김민기 의원님 뭐 이런 분들 다 불출마 선언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남에서도 초선인 최정윤 의원님 우리 소량평 고속도로 네. 같이 네. 대응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불출마 선언했더라고요. 느닷없이 뭐야? 그분들 불출마 선언 사람들이 초선이거든요. 왜? 왜 저분들이? 약간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초선이 왜? 진짜 해야 될 사람 따로 있는데 네 우리 안정우 비서관님은 착한 분이고 그래서 안정우 비서관님 다 말 못하는 거 제가 네. 대신 해드렸고요. 네. 하다 보니까 진짜 80분 야 채웠습니다. 아니 70분 아, 70분 네 진짜. 이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보니까 마무리를 엄청 길게 했는데 빨리 제가 마무리를 네. 아니 임소장 네. 이것만 읽어줄게요. 네. 눈눈안나님께서 한정우 공연의 정책 얘기 수술한 의원이 지역 공부 잘하는 듯 한정우는 국회로 박성민 선생님께서 말씀 안에 진실함이 담겨있어 좋아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계속 올라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한정우 비서관님 임세은 부대변님께 계속 마지막 응원 좀 보내주십시오. 이게 네. 지지자들의 국민들의 응원이 이분들에게 힘이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저는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텅디 PD님 제가 이게 적격 발표가 늦게 나와가지고 약 한 달 동안 발이 묶여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예, 저 제일 막 거의 마지막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후원에도 늦어지고 예비 후보 등록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뭐 안 되는 인력으로 후원회를 이제 결성을 했고요. 배우 이원종 그 국민 배우죠. 이원종 님께서 후원회장을 또 자처해 주셨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이제 예, 후원회가 네. 또 결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처인가요? 굉장한 강압이 있었다는 소문. 제가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간곡히 지금 전화로 물어볼까요? 자처 있는지. 네, 간곡히 요청했다 말씀드리고 예. 잠시 잠깐 오늘 좀 잠깐 그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예예예. 예. 그래서 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청년이고 신인이다 보니까 가장 부족한 게 사람과 돈입니다. 네, 사람은 어떻게 제가 100방으로 뛰어서 일당 100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청년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또 우리 많은 분들께서 제 임세은 TV 맨날 슈퍼챗 어디냐 후원회 어디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 채널은 무수익 채널입니다. 전혀 이익 창출되지 않아요 라고 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 보내셨던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자, 저 계좌가 있습니다. 그동안 네. 슈퍼챗 쏘고 싶었는데 못했던 분들 여기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야 쏠쏠한 광고예요. 예. 예. 저도 좀 이따 저녁에 응원금 좀 보내려고요. 아. 네. 한 20이면 되겠죠? 네. 네? 20이면 되겠죠? 10만 원은 아예 오픈을 하시네. 네. 아니 그냥 공개적으로 20만 원 정도 공을 되겠죠? 하나 더 붙이는 건 어떠실까? 네. 그리고 안정우 비서관님한테는 임세수의 책을 이렇게 네네. 준비하셨더라고요.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 좀 이따 사인해 주신대요. 근데 책값도 좀 내셔야 될지도 몰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잘 읽겠습니다. 우리 출연료로 자연의 쌀 콩매주 된장 청계실 고추장 제가 돈이 없는 관계로 네, 네, 이렇게 네. 아 출연료인가요? 아, 네 출연료 아, 고맙습니다. 이게 거의 10만원 상당 진짜요? 최고 극장 된장입니다. 너무 이렇게 좀 양념을 치지 마세요. 10만원 상당은 아니고 몇만원 아 이거 양념인데 진짜 양념이죠. 네. 아 그런데 진짜 양념이 양념이죠. 양념에 양념을 막 바르는가 이상 오늘 웃겨요. 스스로 넘어졌고 아 네 아니 오늘 비서관님이 하도 걱정하셔서 내가 재미가 없는데 어떡하지? 계속 얘기하셔서 재밌었어요. 걱정했어요. 제가 오늘 좀 재밌게 할게요. 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다. 예스 24님께서 안정우 후보님 이재명을 꼭 대통령 만들어주세요. 아, 네네. 라고 해주셨고 네. SS선 83 금천 한정우 믿어봅시다. 아 고맙습니다. 와 좋다. 고맙습니다. 네. 응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네, 그렇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끝까지 계속 얘기해도 밤샙니다. 그래서 아니요. 제가 끊어줘야 돼요. 네, 한정우 기자님. 네. 네. 자, 마무리. 아, 네. 제가 이제 그 검증할 때 그 네. 굉장히 늦게 냈어요. 근데 네. 이제 저는 한 3일인가 4일 만에 통과를 됐더라고요. 뭐야, 나는 일동이 좀 행운인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뭐 학력이 긴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뭐 검증할 거리도 또 범죄 경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빨깔끔하게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의정활동계획서에 써낼 때 제일 위에 쓴 게 그겁니다. 2027년 대선 승리 정권 민주당 정부 수립에 기여하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유능한 수권정당으로 국민들께 부각하는데 그 저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그렇게 해야
아, 제가 있는 지역구에 저 지역구민들께도 지킨 약속들을 그 제가 끝까지 그 실천할 수가 있고 우리 국민들도 어려운 부분들, 불행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자원들을 투여해서 반드시 정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와, 굉장히 신뢰감이 예, 있으시네요. 저도 같은 네. 마음입니다. 일단은 네. 일단 첫 번째 그 윤석열 정권 임기 줄이는 일에 역할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정부 사기 또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데 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임세은 TV가 5만 700명을 돌파했네요. 5만 기념으로 이광수 복도빵 박시동 평론가님 제가 지금 특별 방송 하나 준비하고 있고 임세은 선생님 사무실 가가지고요. 임세은 선생님 다음 주쯤에 국회 앞에서 출정 기자회견도 저기 여러 유튜브들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또 한번 봐주시고 한종욱 기자님 너무 믿음감 가잖아요. 금천에 좋은 후보들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제 최고로 낫다란 말은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낫지 않습니까? 아 아니 이거 박수 우리 박수. 아 이렇게 이런 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네. 쑥 밀고들어왔고 제가 순간 아는 분들 얼굴이 떠 아니 지금 저희가 우리 같이 일했던 같이 일했던 조승현 국장님도 또 금천에 나가시고 또 네. 제가 또 잘 아는 조상호 변호사도 또 금천에 네. 나가시고 해서 아니, 좋은 분들이 금천에 다 모여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사진 시키고 싶어. 사진을 보고 그 보다가 제가 실물을 보니까 지역구민들이 실물이 더 나은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아 그런 의미이신 겁니까? 네,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실물이 훨씬 나으시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실물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하나이가 실물이 훨씬 낫네요. 저는 다 화면이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뉴스 공장이랑 매불쇼에서 좀 단정하게 나오는데 실제 봤더니 완전히 너무 시골 논두렁처럼 생겼다라고. 예, 좋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금요일날 네. 민주당이 이렇게 여러 좋은 후보들이 경합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민주당이 이렇게 좋은 인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인 정치가들 중에 보면 뜻 있는 분들 정말 열심히 잘하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이게 저는 민주당 희망이고 야당 희망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말 이분들과 함께 딱 의기투합해서 정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제대로 싸우고 또 민생경제 제대로 챙기면 국민들의 행복이 다시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임세조 장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은 사랑입니다. 네, 후원 계좌. 네. 오늘 우리 탕디 PD님 하루 종일 고생 많았어요. 네. 뭐 마지막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없습니다. 끝내려고. 네. 지금 빨리 8시 전에 원래 끝내야 됩니다. 자, 네. 그럼 여러분 안녕. 네, 고맙습니다. 임세은, 한정우 안녕.